자, 42페이지 보시면 주택의 분류라고 있을 때요. 건축법에 의해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단독주택의 종류는 뭐 있었다? 물론 당연히 단독주택 들어가고요. 예, 다중이 들어가고 다가구 공간 이렇게 들어가고요.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뭐 이렇게 들어가죠. 예, 이쪽의 주택의 분류에서는요. 지금까지 10년 사이에 출제한 거는 다 얘가 답으로 줬다 그랬어요. 다중은 이제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다가구는 원룸 주택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란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도 공동주택도 보면은 여기 다가 들어간다 그랬죠. 예, 이 다가 들어간 애들은 요렇게 묶으면은 대학교 이름 나온다 그랬죠. 걔들은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3페이지에 가면은 하단에 주택법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 준주택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어요. 얘들도 다 출제한 애들이에요. 특히 얘하고 얘하고 제목을 바꿔서 나온 적도 있어요. 준주택하고. 그래서 이제 준주택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있죠. 걔들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활용하는 애들이고요.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 44페이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죠. 아, 얘도 공동주택인데 몇 세대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예, 두 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데 얘가 350세대 미만이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디서 줬냐면은 정책에서 줬어요. 부동산 정책 아시죠? 예, 정책 안에서 그걸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용어 정도는 구별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예, 단원에 대한 거를 정리를 예, 해 보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들을 오늘 자료상에서 지문으로 줬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한번 풀어 보는 거예요. 풀어 보고 뒤에 있는 답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혹시 틀린 생각을 했으면 기본서를 가지고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음 주에 저를 만날 때 또 확인을 한번 또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에 가시면요. 부동산 이제 특성이라고 해 놨어요. 그죠? 여기는 자, 부동산 이제 특성이라고 이렇게 명시했을 때요. 여기서 우리가 얘가 별표라는 거는 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토지의 무슨 특성? 예, 네, 얘가 별표 세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우셨던 개념하고 분류 있죠. 예, 얘네들이 매년 같이 출제할 때도 있지만 개념이 나올 때 분류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분류가 나올 때 개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자연 특성은. 그러니까 얘가 자연 특성이니까 토지가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선천적이자 불변적인 특성을 무슨 특성? 자연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 종류가 보면은 부동성이 있고 부증성이 있고 예, 영속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접성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 우리가 주요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요 특성이 요거 세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왜 주요 특성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출제할 때 답은 이 셋 중에 하나에서 주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그 작년 시험에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26회하고 27회도 여기서 답을 줬어요. 근데 얘는 28회하고 29회 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 5년 사이에 여기 특성에 나왔을 때 답은 부증성하고 영속성에서만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여기는 개별성하고 여기 있는 인접성은요. 이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특성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부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지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치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자, 부동성이 있을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얘가 이해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뭐가? 그러니까 파생 특성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있죠? 예, 네, 이게 국지화 되는 거예요. 이게 국지화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오면은 여기 한 번 더 복습하고 갈 거예요. 이 부동산 특성은. 예? 네? 근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앞에서 한번 들어봤으니까. 국지화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 있죠? 요게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거 이동을 한다 그러면 직장과의 관계라든가 자녀들 어떤 예에서 학교 관계를 감안했을 때 일정한 공간을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 공간과 어울리고 싶으면은 제주도에 살면 좋죠.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제주도가 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슨 활동 필요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임장 활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네,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부증성이라는 거는 뭐를 부증성이라고 그랬어요? 부증성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게 뭐다? 부증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증성의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어? 부증성의 예외. 예외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 강이 있을 때 강에다가 이렇게 물막이 공사해서요. 흙으로 이렇게 메워 넣었어요. 그러면 강이 육지로 바뀐 거죠. 근데 토지 경제학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의 70%가 뭐로 돼 있어요? 바다로 돼 있잖아요. 바다도 토지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라는 거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그러니까 땅덩어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용을 투입한다고 그래도 그 양은 늘릴 수가 있다 없다.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생 특성 안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그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간은 한정돼 있죠. 수요는 늘어나죠. 그걸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집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토지 이용을 뭐 한다? 예. 집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건물을 고층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29회 시험이 있죠? 예. 이때 이게 답이었어요. 박스를 주고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이게 무슨 특성에 관련된 거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였겠어요? 부증성인 거예요.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면 포인트 되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좀 더 확대시키면요.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 난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누가 봐도 부동성이고 누가 봐도 부증성인 애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있어요. 영속성의 논리는 뭐예요? 영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속성. 어?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 양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더라도
얘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생 특성에서 보게 되면요, 얘가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물리적 감가상각인 거예요. 물리적 감가상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성립이 안 되죠.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여러분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요, 사용 이익 있죠. 예, 이거를 분리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 기대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사용을 함으로써 내가 그 사용료 벌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얘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시세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싼 가격에 파냐면 안 팔아요. 안 팔고 내가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얘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시장에 비해서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그렇죠, 이게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뭐다? 그게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개별성이라는 건 뭐를 개별성이라고 그랬어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예, 네,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어요. 그죠? 왜 다른 토지와 대체가 안 돼요? 응? 왜? 왜? 자, 그래도 입안이 고무적인 거예요. 그죠? 아,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틀려도 좋은 거예요. 그죠? 해보는 거죠. 그냥.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리죠.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토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토지는 왜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위치가 다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은 어디서 파생된 거다?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설정하기도 어렵고요. 이 토지나 이 토지나 이 토지나 모든 토지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론을 만들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이해하시겠나요? 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고 있죠. 인접성의 뜻은 우리가 뭐를 인접성이라고 그랬어요? 인접성. 인접성이라는 건요, 주변 토지가 딱 붙어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토지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니까 연계가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경계를 나누죠. 국경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안에 도계, 군계, 개인 소유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또 개인 소유 관계에 보면은 A지하고 B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는 왜 발생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B지에다가 건축을 하죠. 그러면 내 소유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옆으로.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공장이 들어서느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그래서 얘도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성에 보면은 부동성에서 파생됐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출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답은 부동성으로 주는 거예요. 얘는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할 때는 이거 세 가지가 기준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다 일일이 지금 설명을 하지는 않고 다음 주에 오면 한번 이거 이제 복습하고 물어볼 거예요. 설명하고 기대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또 혹시 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 물어본 다음에 들어와야지. 줄 서서 있다가 근데 문이 저기 저만큼 열리고 끝났나 이렇게 슉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54페이지에 가면 인문적 특성이라고 있죠. 예. 네. 자, 우리가 요 토지의 무슨 특성? 예, 인문 특성을 얘기할 때 이거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우리가 극복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무슨 특성? 인문 특성인 거예요.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위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리적 위치는 우리가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거라고 그랬죠. 지리적 위치는 움직일 수가 없어도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있죠. 예, 얘는 변화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충남 연기군이 뭐로 바뀌었을 때. 근데 얘로 있을 때나 얘로 있을 때나 무슨 위치는 똑같아요. 지리적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지리적 위치는 똑같은데 이걸로 변화가 되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에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왜 농사 지을 때는 연령대가 좀 노인 양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서는 좀 더 젊은 층이 유입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식의 변화도 발생하죠. 부동산 가치도 틀려지죠. 네,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달라졌잖아요. 군하고 뭐로? 지로. 원래 이게 농사 짓고 그러면요. 농어촌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 주는 게 있어요. 그 지방에 가게 되면요. 그 돈 때문에 노인 양반들이 시로 바뀌는 걸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돈이 많지는 않은데 한 20만 원 이렇게 받으면 그게 서울에서 손주들 내려왔을 때 그게 용돈 줄 때 그게 쏠쏠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바뀌면 그게 끊기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반대하는 데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부증성에 의해서 우리가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늘리잖아요.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용도에 뭐가 있다? 다양성. 즉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되더라도요.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지구가 있을 때 이게 하나의 토지 자원이죠. 이 중에 이게 전체가 100이라고 그랬을 때 이 중에 70은 임지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산림이 70% 돼 있으니까 나머지 농지로 20을 써요. 그 다음에 택지로 10을 써요. 근데 만약에 택지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양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임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묶어서 정리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유도한 적도 있다고 그랬죠. 부동성하고 위치의 가변성을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낸 적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면 얘는 얘네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든 위치의 변화를 주든 우리가 필요에 따라 토지의 면적을 합치거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으면 이게 가져오기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가 원래 전체적으로 다 농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적이 굉장히 넓었겠죠. 그걸 통으로 쓰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도로도 내야 되고 획지도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따라 토지를 합치거나 뭐가 분할이 가능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은 분리시켜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정리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계론에서 배우실 때 이 특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 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얘는 다 이해해야 돼요. 외워서는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여기 보면은 특성별로 밑에 파생되는 특징이 적게 뭐 네다섯 개에서 많게는 일곱, 여덟 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외우면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들이 여기서 출제되면 부동성에서 누가 봐도 가장 대표적인 것 있죠. 예, 그런 것 맞네요. 이게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보는 지문이 있더라도 문장 읽어보면 이게 부동성이구나 부증성이구나 이것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중에서 관리 있죠, 관리. 네, 관리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관리.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필요로 하는 거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중에서 뭐? 영속성인 거예요. 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루만 살다 죽을 것 같으면 다이어트 신경 안 쓰죠. 그렇잖아요? 뭐로 지금 다이어트를 죽으라고 하겠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를 조금씩 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 오면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복습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속성 정리하고 경제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경제가 포인트인 거예요. 경제 처음에 이 총론은 괜찮아요. 조금 지나면 총론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는데 어디부터 이 격차가 발생하냐면 경제부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어 이것도 역시 용어 잘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한 주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1차 위주로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복습. 그죠?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신선한 표정으로 있지 마시고 조금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기술적 개념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에? 일단 모르면 몇 가지? 일단 모르면 네 가지예요. 학개론에서. 네 가지가 일단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만 돼도 80%는 맞아요. 근데 네 가지라고 하는데 선생의 표정이 변화가 없죠? 그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에따 다섯 가지 그러면 맞는다고요. 90% 이상이. 기술적 개념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생각하고 그 안에 공간이 됐든 자연이 됐든 단어 하나가 떠오르면 유추가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 개념 몇 가지?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그죠?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3번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자산, 자본 할 때 앞에는 자로 똑같으니까 뒤에 것도 하면 3번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종류만이라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민법상의 법률상에 보면은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토지 및 정착물이 있죠. 정착물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취급된 애들이 있죠. 건물 말고 뭐 있었어요? 건물 말고 그래도 뭔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아까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죠? 소유권 보전 등에 대한 임목이라든가 명의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또 권원에서 타인의 도시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을 통해서 부지불식 간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복습 잘 해주시고, 그죠? 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